편지가 날아왔다. 연쇄살인범 유영철. 죽음이 예정된 사형수가 구치소 담장 너머로 보낸 편지. 어르신 용서라니요. 저는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. 들어간다! 들어가요! 갔어요 제가요. 이거 새끼 죽이려고. 그날 신문지다가 저 사심이 칼 가지고 이제 다 차고 죽이려고 했는데. 제 생각은 다 전부 다 그 좀 환상에서 봉사해서 살다가 죽겠다. 그런 마음 먹으면. 아, 뭐가 원래 마음 이상하게요. 아 자식이 셋이나 죽었는데.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. 아이 글쎄. 아 자식이 죽어도. 아니 내 마음 아무것도 말이다. 그러니까. 그, 이제. 아, 그 새끼는 저 아니, 그냥 갈게 지가 죽여버려야죠. 왜 그래요? 다 보고 있잖아, 애들이 다. 아, 왜 그러냐고요? 쓸데없이. 뭐 나가서 봉사활동이 뭐, 그 새끼 무슨 봉사활동하고 그러냐고. 그게 사람을. 아니, 갈게 인간도 아니지, 그 새끼는. 글쎄, 지기도 그렇게 돼. 아, 그러마도 그렇게. 아, 좀 가만있어 봐. 그런 식으로 죽여야죠. 아이고. 아니, 우다 안 해요. 난 못해요. 아이, 시끄러워. 난 못해요. 아이. 난 못해요. 못해요. 용서 못해. 나 언제 가정입니다. 생각 같아서는 갈아 마시고 싶어서 또 막상 용서를 해주고 나도 후련한 기운이 없어. 안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매일 죽음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 사형수들. 29살에 사형을 선고받고 13년째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삶은 때늦은 후회와 번민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었다. 오늘 설사 집행이 된다 그래도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렇게 울부짖을 사람은 없어요. 자기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. 그것이 자기가 정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그리고 피해자들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모습일 거예요.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. 그는 지난 94년 조직폭력배 동료와 그의 애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. 피해자 그 죽은 친구 그 부모님들에게는 꼭 죽기 전에 용서를 받고 싶다. 그래야만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. 또 제 본 마음을 제가 용서받고자 하는 그 본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